안녕하세요, 랩타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이는 것처럼 화이트니 유채, 지금 스파에서 유채를 이제 막 탈피한 애들이에요. 시간이 지났고 몸은 말렸고요. 몸이 말리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거미줄을 쳐서 아이들이 매달리기 시작하는데 거의 위쪽으로 매달려요. 바닥보다 위쪽으로 계속 올라와요. 위에 올라와서 몸을 좀 말리려고 위쪽에 매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애들이 매달릴 수 있을 정도로 거미줄이 많이 쳐 있는데 일부 성체랑, 그러니까 어미죠. 어미랑 같이 있을 경우 어미가 거미줄을 쳐줘서, 그러니까 처음에 애들이 부화에 대해서 나오기 전에 알집을 찍기 전에 어미가 거미줄을 많이 쳐줘요. 쳐줘서 애들이 도난할 수 있게 많이 쳐주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어미가 없죠? 어미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거미줄이 사방팔방 여기저기 많이 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미줄은 누가 쳤을까요? 남아있는 애들은 유채들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많은 거미줄을 한 놈이 쳤을까요? 그러진 않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마리가 협동을 해서 여러 마리들이 조금씩 거미줄을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을 해서 자기네들이 숨을 수 있고 그리고 이동할 수 있는 거미줄을 쓱쓱 여기저기 막 쳐놨어요. 쳐놓고 이렇게 보시면 좀 이기적인, 뭐 개인주의보다는 이렇게 단체 활동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미줄 사육장 위쪽 부분에 어마무시하게 쳐져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쳐져 있고 이 거미줄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동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게, 아직까지는 몸이 완전히 다 마르지도 않고 먹이 반응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합사한 상태가 된 거고요. 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먹이 반응이 있겠죠. 이때부터는 이제 일정한 종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서로 먹이가 돼요. 사냥을 하겠죠. 서로 잡아먹고 커져요. 커지는데 얘네들 아직까지는 파에서 유채, 그러니까 스파이더링이죠. 예, 스파이더링에서 유채 관리하는 통에 넣어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옮겨놓지 않았고요. 일정 부분 옮겨놓지 않고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육장이 좀 넓어지면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애들을 한 400마리 정도만 또 따로 뺐습니다.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저놈 보이나요? 뭔가 다르죠? 오른쪽에 있는 애랑 좀 다르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다르게 같은 동배에서 나온 개체인데 엄청 커요. 1.5에서 1.8cm, 거의 3배, 4배 정도의 크기로 애들이 자라있어요. 이걸 보시는 것처럼 지금 특별하게 사람으로 치면 자이언트죠, 자이언트. 사람도 2m 이상 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얘네들한테도 특별하게 크게 성장하는 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 파이더링 단계에서 알을 먹고 크는 거는 다른 영상에서 보셨죠? 이렇게 배가 많이 부른 상태에서 탈피를 하고 한 번 더 유체가 되기 전, 유체가 되고 나서 그때 단계에 커져도 보통 2배 정도인데 지금 얘는 너무 많이 커요. 그래서 좀 신기해서 영상에 담았고요. 지금 다시 이제 사육장 저희가 대에다 옮겨놨어요. 체육통 대에다 옮겨놨는데 지금 거미줄을 아주 예쁘게 쳤어요. 되게 뭐 이렇게 실크로드를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실크로드를 사방팔방 싹 사육장에다가 둘렀고 자기네들이 이동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서 충분히 숨을 수 있는 공간은 소프트와이버로 만들긴 했는데도 위에다 거미줄을 정말 이쁘게 많이 잘 쳤죠. 얘네들이 이렇게 협동을 해서 거미줄을 치는 모습, 이것을 하나 더 보여드리려고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